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약방에 한번 가봐야죠. 약방이요? 네. 약방이 여기 있어요, 아버님? 다 약방 아니야. 어? 다 이후에 저희가 약방이다. 우리는. 험난하기만 한 약방 가는 길. 대체 얼마나 귀한 약들이 숨어 있길래 이리 고생들을 하시나요? 여기가 우리 보물 창고인데 진짜 보물 있어요, 여기 안에가. 있지.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보물이 여기 있다는데요. 파고 잘 뿌리려서 나오자. 과연 보물의 정체는? 예. 어라! 이건 혹시 그 귀하다는 산삼인가요? 아버님, 그거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상녀삼. 오. 항암에 그게 좋다더라고요. 항암에. 그래서 이제 집사람 때문에 여기다 이제 옮겨 심어놨지.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직접 심고 가까웠다는 장녀삼입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부자. 야, 이래. 이게 방풍인데 풍이 좋잖아요, 신경. 이렇게 이 정도 큰 것은 드물어 이렇게. 지구 움직이는. 이건 또 뭔가요? 그래서 이제 고지복이라는 약초인데, 야 항암이 좋다잖아요. 산행을 할 때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다는데요. 네? 엄마는 모르는 부자만의 비밀 장소. 작은 석불이 모셔진 공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이곳을 찾았다는 기음 씨. 어린 기음 씨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건강하시게 우리 어머니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항상 건강하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한테도 그냥 나 때문에 그랬다고 아빠한테도 막 그렇게 했었고 엄청 울면서 제가 진짜 그게 기억은 남아요. 아직도. 그게 항상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그랬나. 내가 안 태어났을 때 된다고 뭐 그런 얘기는 내가 그때 어려서 자주 했어요. 늦둥이 아들의 가슴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왔다. 다 왔구나. 어휴. 우와 좋다 좋아. 부자의 다음 여정은 모황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네요. 이곳 역시 산행을 할 때면 꼭 들리는 부자만의 장소랍니다. 기봐 여기만 오면은 네 조금 있을 때 엇과 반대는 걸고 이라고 와서 여기 가서 다리 아프다. 시원해갖고 그걸 한번 생각해서 그래. 여기서 많이 했잖아 네 조금 있을 때. 여기서 많이 했지. 네. 그치. 노래방 야, 안 가고 일로 했지. 여기 완전 노래방이죠. 야 기봐 오랜만에 여기 왔을 때 한번 옛날 생각하고 신나게 한번 해보자. 신나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야. 짠 짜자자 자.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하. 이곳에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한 소년. 내 가슴에 남아. 기음 씨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 고된 산행에 잠시 쉴 법도 한데 약초 세척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모든 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일이랍니다. 다른 데 같으면 병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약국 같은 게 있으니까 뭐 검사든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 또 섬이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약초 수집. 성악. 다른 약초. 후박. 후박나무. 후박, 호박이 아니라. 손수 약초 공부까지 했다는데요. 12가지의 약초를 넣어 만든 엄마 맞춤형 보약. 컵이 좀 큰 거지. 오랜 시간이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는데
그렇게 장장 10시간을 우려낸 보약. 어떤 모습일까요? 색깔을 보니 제대로 우려낸 것 같죠? 좀 식으라고 부자가 합심해 만들어낸 엄마 맞춤형 보약이 완성됐습니다. 엄마! 열다리 이거. 나 속이 못 먹는디? 나 묵어봐야 돼. 괜한 엄살을 부려보는 엄마. 그걸 먹어야 가수, 야, 배우 늦둥이는 나를 또. 두 눈이 질끈 감길 만큼 쓴가 봅니다. 내가 엄마 못 먹으니까 사탕도 준비했지. 다디다. 다디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딱 먹으면 돼. 다디다. 다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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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왔다 잘 먹네 엄마. 그러네. 이제 배우 늦둥이 딸을 낳았다. 아, 가수나. 가수나. 이게 사탕. 근데 소리하고 앉아. 잘 먹네. 내가 더 갖다 줄게. 됐어! 말은 이렇게 해도 아들의 정성을 엄마도 모를 리가 없겠죠? 내가 나이도 있고 우리가 응? 너가 같이 보내주고 바다에도 따라댕기고 집안일도 하고 내가 아프다고 또 지가 산에 가서도 이제 약초 좋은 거 있다 하면 이제 이틀에 찾아가 약초 지가 아빠하고 둘이서 캐다를 해주고 그게 애처롭지. 그러니까 좀 비가가 안 좋지. 어, 나 괜찮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고 고맙다. 기음 씨에게는 그저 옆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고마운 엄마입니다. 이번엔 온 가족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모항도의 유일한 주민 가족들만 안다는 비밀 장소.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낚시 명당입니다. 아들 자식이 낚시를 하시는 건데 누가 더 낚시를 잘해요? 그래도 내가 지 태어나기 전부터 낚시를 내 길을 다니고 왔는데 감히 나를 따라온다니 그건. 기음 씨 지금 이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많이 잡는 거랑 이렇게 좋은 고기를 또 잡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좋은 고기를 좀 많이 잡는 편이고 아버지는 이제 그냥 양으로 하는 거고 전 길로 따는. 우리가 말이 필요 없어. 말로 우리나 누가 어떤 걸 올로냐? 응? 자존심을 건 부자의 숨 막히는 대결.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러나 승부는커녕 입질도 없는 상황. 뭐 좀 잡아봐. 이 고기 하고 있어. 고기를 잡다 뭐라 그러냐? 빨리 좀 뭐 잡아봐. 아 금방. 남자들을 믿고 있다가 굶어 죽을 판. 결국 아내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철을 맞은 텃부터 무인도의 영양식으로 불리는 거북손과 스태미나 풍부한 삿갓조개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부자의 바람과 달리 얄밉게도 미끼만 먹고 도망가는 물고기들. 어제 두 사람 다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입질이 온 듯한데요. 그런다. 빨리 당겨. 빠진다. 줄이 팽팽한 걸 보니 꽤 묵직한 녀석이 잡힌 것 같은데요. 먼저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 아버지. 이게 내 꽁꽁아. 우와. 와, 이게 뭐야? 이게? 강성도. 낚시꾼들의 로망이라는 감성돔. 말하나요, 여 또. 여 까불지 말아라요, 여.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아하. 아버지의 기선제압에 표정이 어두워진 아들. 오늘 또 아빠 운이 좋네. 실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고 믿고 싶은 아들. 그 순간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입질이 올라온 걸까요? 왔다! 왔어! 낚싯대가 휜 걸 보니 월척이 예상되는데요. 짧아 가지. 언뜻 보기에도 크기가 상당해 보이는 녀석. 아버지에게 질세라 아들 역시 큼지막한 감성돔을 낚아 올렸습니다. 무조건 아들 편인 엄마. 아들 역시 승리를 예감한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야, 결과는? 야, 더 크잖아요, 살짝. 야. 한눈에 봐도 누구 승리인지 알 것 같은데요? 2cm. 여기서 봐도 깊이 더 크구만. 아들 이겼다. 봐봐, 누가 봐도 크구만. 두말할 것 없이 아들의 승리. 치열했던 낚시 대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그 귀하다는 자연산 감성 도움을 프라이팬에 그냥 구워 먹는 패기. 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죠. 쉽게 맛볼 수 없다는 자연산 감성 도움 회까지. 모황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감성 도움 밥상이 한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바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만 육지에서 땅에서 나오고. 야, 고기 잡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 절씨도 자. 아, 나 내가 이거 좀 해가 슬쩍이 뜨겄는데? 병신이 네. 알아듣은 소리 근데 이거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 알아.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감성돔 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맛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 또 반복이 나가냐. 브라시? 브라시. 가만있어, 내가 줄게. 아니, 가서 켜. 밥이 콧구멍 받으러 앉아. 조금만 기다리시시시시요. 기다리시시요. 난데없이 찾아온 정전 사태. 전기가 없는 무인도에서 태양열을 저장해 쓰다 보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는데요. 여기도 또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태양광으로 저장을 해요. 이제 불 쓰고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충전이 잘 작게 됐을 때는 예비 발전기하고 태양광하고 스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우엄이 밥 다 지금 그대. 에이,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전기 나오고 삽니다 지금이. 밥 맡길 때. 원래 그래. 아, 뭐야 그때는 세상 상처를 놓고도 그랬잖아요. 다사다난했던 섬의 하루가 또 한 번 저물어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기음식. 청소는 물론. 그물까지 혼자서 정리하는데요. 그러더니 홀로 집을 나섭니다. 지금 혼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이제 음반이랑 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못 내려오니까 그래서 약초랑 이런 거 좀 캐보려고 산에 한번 가보려고요. 허리가 성치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에게 다려드릴 약초를 미리 비축해 두려는 건데요. 네, 항상 걱정이 되죠. 이제 제가 여기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엄마 아프다면은 뭐 이렇게 약 갖다 드리고 뭐 해줄 수 있고 아빠가 좀 힘들다 하면은 좀 일 도와줄 수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은 또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두 분이 사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걱정되죠. 서울에 있으면 엄마 특히.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은 섬에 아픈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아들 와서 고생만 하고 해. 오케이. 어느새 훌쩍 다가온 이별의 시간. 지엄아, 그냥 가만 둬. 엄마 노래 하나 불러줄 거라. 노래? 응. 뭐 불러줄까? 여자일생. 정말 18번 오케이. 참을 수가 없도록 여자이. 때문에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 노랫말이 고생 많았던 자신의 삶과 꼭 닮아서일까요? 유독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왜 우이고 영원히 떠나간다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까지 더해져
한참 동안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어머니.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효자 가수 조기흠.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